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의외로 몸에 좋은 행동 6가지. 어떤 행동들이 몸에 좋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다리 떨기.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인 다리 떨면 복 달아난다는 말. 의외로 다리 떨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집중력을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. 두 번째, 껌 씹기. 다소 불량해 보이지만 껌 씹기 역시 몸에 좋은 행동 중 하나입니다. 긴장감을 완화해주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졸음을 방지해줍니다. 세 번째, 한숨 쉬기. 습관처럼 한숨 쉬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는데 깊은 호흡을 길게 내뱉음으로써 진정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폐질환을 예방해줍니다. 네 번째, 회전의자 돌리기. 회사나 사무실에 있는 회전의자는 복근과 허리 강화, 스트레칭까지 도와줍니다. 다섯 번째, 밤에 휘파람 불기. 안면 근육의 긴장을 풀고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. 여섯 번째, 알몸으로 잠자기. 옷을 입지 않고 자면 체온이 낮아져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. 어른들 앞에서 하면 항상 등짝 맞는 그런 행동들인데 앞으로는 이유가 있으니까 자주 해야겠네요. 오늘은 의외로 몸에 좋은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색다른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